JYJ는 지난 2009년 아이돌 그룹 동방신기 구성원 3명이 독립해 결성한 그룹이죠. 이들이 전속계약 불공정 문제를 제기하면서 소속사였던 국내 최대 연예기획사 SM엔터테인먼트와 법적 분쟁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적 분쟁 와중에 이들의 활동을 방해한 SM엔터테인먼트와 사업자단체연합인 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먼저 이승은 기자의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JYJ의 연예 활동을 방해한 SM엔터테인먼트와 12개 대중문화계 사업자단체연합인 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 문산연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전속계약 불공정 문제를 제기하며 독립하는 과정에 SM과 법적 분쟁이 생긴 JYJ가 2010년 10월 1집 앨범을 내고 가수 활동을 재개하려 하자 SM과 문산연이 함께 이들의 활동을 방해했다고 밝혔습니다. SM과 문산연이 JYJ에 대한 방송 출연, 음반과 음원 유통 등을 자제시키자고 합의한 뒤 이 내용을 담은 문산연의 공문을 방송사와 음반, 음원 유통사 등 26개 사업자에게 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JYJ는 국내에서 가수로서의 활동이 제약될 수밖에 없었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SM과 문산연에 대해 JYJ에 대한 사업활동 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문산연에 대해서는 추가로 산하 12개 단체와 공문을 보낸 26개 사업자에게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을 통지하도록 했습니다. 문산연이 개입된 것은 SM엔터테인먼트가 직접 나서기보다 문산연의 공신력에 기대는 것이 낫고 문산연으로서는 국내 최대 연예기획사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을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건에 대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SM이 이번 건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고 시정명령으로도 대형 연예기획사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충분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그럼 이 문제와 관련해 하재근 대중문화평론가 연결해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렸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예, 조금 전에 그 리포트 나온 대로 과거에 SM과 문산연이 그 동방신기에서 탈퇴한 가수가 JYJ로 이제 활동을 하려고 하니까 네. 이들의 활동을 하지 못하게끔 음반, 음원 유통도 막고 방송 활동도 하지 못하게끔 그렇게 공문을 뿌렸다는 거죠. 이번에 그러한 공문을 뿌린 행위는 불공정 행위라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그러한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공문을 다시 뿌려라라고 한 거고 과거에 뿌렸던 그 JYJ의 활동을 방해하려고 뿌렸던 공문에 네. 지나치게 SM 측의 일방적인 주장만 담겨 있고 또 그 JYJ를 출연시킬 경우에 향후에 뭐 법률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식으로 일종의 협박 아닌 협박을 한 것도 이번에 좀 시정 대상이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 SM과 JYJ의 문제는 그러니까 지난 2009년이었죠. 이 노예계약 파문까지 예. 거슬러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에 예, 여러 가지 갈등을 빚으면서 이렇게 분쟁과 조정을 거듭했었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난 2009년에 JYJ가 SM을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서 네. 그래서 이제 튀어나온 거죠. 그러면서 당시에 계약 기간이 13년이다라고 알렸으니까 사람들이 이것은 노예 계약이다라고 우리 사회에 상당히 이제 공론이 일었고 네. 이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JYJ의 편을 들어줬었죠. 그리고 나중에 2011년에 서울중앙지법에서 SM이 계속해서 JYJ의 활동을 방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앞으로 JYJ의 활동을 방해하지 말고 계속 방해할 경우에 해당 2천만 원을 지급해라 이런 식으로 판결이 났었는데 네. 그래도 역시 그 이후에 JYJ가 한국에서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다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JYJ의 편을 들어준 겁니다. 네. 특히 이번 분쟁 속에서 연예계 이른바 슈퍼갑이 거대 기획사라는 게 밝혀지면서 일방적인 횡포가 문제가 되기도 했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방송사가 무조건 절대적인 슈퍼갑이고 기획사가 감히 방송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한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인데 네. 이번에 밝혀진 것은 SM이라든가 대형 기획사들이 연합해서 방송사한테 JYJ를 내보내지 마라라고 하니까 실제로 내보내지 않았던 거죠, 방송사들이. 이것은 그만큼
기획사의 위치가 이제는 방송사한테 압력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커졌다는 걸 말해준 거고, 또 과거에도 2PM에서 이제 재범 씨가 이제 나왔을 때, 네. 그때도 방송사들이 재범 씨를 출연을 안 시키고 있다가, JYP에서 재범을 이제는 출연을 시켜도 된다라고 그 의사 표현을 했더니 그때부터 출연을 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도 그 연예기획사가 새롭게 이제 권력화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렇게 되면은 방송사의 기존 권력 그대로 살아있는 거죠. 그러면서 몇몇 대형 기획사의 권력이 여기에 가세하면서 일종의 우리나라 대중문화계가 몇몇 갑들의 어떤 패권적인 과점적 구조로 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소수 뮤지션들이나 작은 회사들은 이 패권적 구조에 끼어들기가 힘들게 되니까 우리나라는 몇몇 사업자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구조로 가게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이런 그 갑을관계도 상당히 기형적으로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이 아이돌 그룹이 그 육성 시스템이 우리나라만이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이런 게 오히려 독이 되고 있다라는 지적도 있던데요. 그렇죠. 이게 육성 시스템이 양날의 칼인데, 이게 좋은 점은 우리나라 아이돌들의 경쟁력이 지금 세계 최고입니다. 이제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 아이돌과 같은 경쟁력을 만들지 못하는 이유는 키워내질 않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네. 어렸을 때부터 이제 어린 친구들을 픽업을 해서 굉장히 용한 많은 돈을 투자해서 그 친구들을 프로페셔널한 그 연예인으로 키워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나라 한류의 세계적인 경쟁력을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하는데 네. 근데 문제는 그 육성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자원이 투입되기 때문에 기획사 입장에서는 나중에 그 친구들한테 그 돈을 뽑아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국에는 장기 계약으로 가게 되는 거고, 그리고 기획사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연예인으로 키워주다 보니까 이 친구들을 조금 이제 통제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친구들은 나중에 스타가 되고 나서는 자기들의 권리를 주장하려고 하게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육성 시스템이 존재하는 한 한국에서 연예인과 기획사 간의 분쟁은 피할 수 없는 그런 구조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 내려진 시정명령 조치가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이게 과거에 법원에서 판결이 나왔어도 JYJ가 여전히 활동을 못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뭐 어떻게 의사표현을 했어도 여전히 현실에서는 예를 들어서 어느 방송국에서 JYJ를 출연시켰으니 뭐 SM이 그렇다면 당신들한테는 우리가 소속된 아이돌을 하나도 뭐 출연시키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네. 현장에서 암묵적으로 활동에 제약을 받을 수는 있기 때문에 네네. 100% 실효성이 있다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어쨌든 국가기관이 거듭 JYJ의 편을 들어줬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과 같이 전혀 그 방송 쇼 프로그램을 나올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는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번 이런 문제가 SM과 JYJ와의 관계에서만 만들어지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번 조치가 갖는 가장 큰 의미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예,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가 기획사와 연예인 간의 무슨 노예계약이라든가 불공정 계약이라서 계속해서 그동안 논란이 있어 왔는데 몇 년 전에 또 카라에서도 논란이 있었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런 일들이 있으면서 아무래도 육성 시스템을 통해서 연예인들이 기획사에 종속된 그 내부에서 또 갑을관계, 평등한 계약관계가 아니라 갑을관계가 이어진다는 게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키는 요인인데 이렇게 국가기관이 자꾸 연예인의 편을 들어주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점점 더 그 권력관계에 있어서 평등한 계약관계로 이행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은 뭐 상호 신뢰라든가 상호 투명성 같은 게 이제 증진될 가능성이 커서 점점 우리나라 연예산업계의 투명성이라든가 지금 불공정 행위가 줄어드는 길로 가는 어떤 이정표가 되지 않겠는가 이번 조치가 네. 그런 느낌이 들고 우리나라가 지금 기획사 중심으로만 가고 있었는데 이런 일들을 기회로 앞으로는 점점 더 뮤지션의 자율적인 개인적 행정권이 인정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장기적으로 이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하재근 대중문화평론가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